집행위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영수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집회를 성공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논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햇빛이 있어서 좀 집회가 힘든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여기서 하고 7월달 그러니까 7, 8월달은 영광도서로 올라가겠습니다. 영광도서에 그늘도 있고 그리고 집회 시간을 굳이 이 더운 2시에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우리가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좀 오후 한 5시쯤이나 그렇게 하면 해도 좀 넘어가면서 더위도 좀 넘어가고 그렇게 마치고 행진해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집행위원회에서는 다음 모임에, 그러니까는 6월 집회는 오늘이 여기가 마지막이지만 7월 집회는 영광도서에서 7월달 8월달 하고 9월달에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2016년 11월 23일경에 부산역에서 첫 집회를 했는데 부산역 광장이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부산역으로 내려가도록 우리 집행위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부산역으로 가서 강북동으로 행진하는 걸로 9월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서 지역별로도 조직화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면 그렇게 좀 잘 협조해서 우리 우파가 동력을 가지고 조직화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연주 국회의원 콘서트를 합니다. 그때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오고 해서 오후 5시에 다음 주 이 자리에 저희가 협조하고 이현주 국회의원 쪽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주최해서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하고 내려옵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이 많이 와서 다음 주 오후 5시에 도와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차차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풀어나기로 하고 지난번 비가 오는 바람에 우리가 11차가 한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1차가 되는데 지금부터 부산 11차 문재인 정권 타도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